사운드포지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예. 그럼 일단 사운드포지를 실행을 시키시고 이제 이렇게 빈 화면이 나타나는데 뭐 여기 메뉴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하는 것보다 사운드포지에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보면 헬프에 인터랙티브 튜토리얼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제 창이 있고 이제 보통은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 show at startup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실행시킬 때마다 띄워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사실 여기서 한 번씩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. 이제 제가 한번 이 메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오버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재밌는 기능이네요. 여기가 이제 툴바인 거죠. 뭐 여기 상단은 메뉴, 당연히 메뉴고 이제 여기 아래 있는 아이콘들은 툴바라는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뭐 거의 모든 음향 편집 툴 혹은 음악 편집 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제 트랜스포트 영역인데 이것도 툴바이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툴바. 그래서 뭐 플레이, 뭐 퍼스, 스탑, 뭐 리와인드 뭐 이제 이런 각종 그뭐 데스크탑 아니 그 테이프 데크나 아니면 CD 플레이어 같은 데서 볼수 있는 그런 이제 버튼들이 예, 있고요. 컨트롤러들이네요. 그쵸. 그리고 이제 이 영역은 뭐 워크스페이스 에어리어라고 해서 그냥 이제 전체 이 화면 안에서 이제 쓰겠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채널 미터라고 해서 여기 이제 실제로 사운드가 이제 그 들리게 되면 여기 이제 게이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표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을 하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. 간단하게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면 이제 그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들처럼 뭐 파일 에딧 뷰 보통 이세 가지가 보통 대부분의 모든 걸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은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윈도우 헬프도 뒤에 있는 것도 아, 마찬가지죠? 그렇죠. 윈도우 헬프 그다음에 뭐 옵션도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워드 프로그램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뭐 new, open, 그다음에 뭐 save as,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물론 이 오디오 프로그램, 음향 편집 프로그램에 특화된 메뉴가 있긴 하지만 뭐 CD를 굽는다든지 뭐 그런 뭐 거네요. 그런 것들이 있고 edit 쪽에서도 역시 뭐 undo, redo, 뭐 cut, copy, paste 기본적인 것들은 다 어떤 편집 관련된 그런 메뉴들이 있는 거고. 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각종 뷰 이제 이 음향 데이터를 이제 어떤 뷰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뭐 스펙트럼을 볼 것인지 아니면 뭐 시간을 볼 것인지 혹은 뭐 언두리두 히스토리를 볼 것인지 이제 그런 각종 뷰들을 이제 별개로 불러내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 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에디팅을 할때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, 그런 그렇죠. 것들을 표시하는 창들이 저 뷰에 모여 있나 봐요. 그렇죠.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펙트럼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음향 파일이 어떤 헤르츠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뭐 리전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하다 보면 마킹 같은 걸할 때가 있는데 마킹을 이제 얼마나 몇 개를 했고 뭐몇 초부터 몇 초까지 마킹을 했는지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,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별로 보여주는 그런 독립된 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알겠습니다. 인서트는 뭔가요? 네, 그리고 이제 인서트 프로세스 이펙트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운드 포지를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할때 가장 많이 쓴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인서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,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루핑이 필요하면 계속 이제 반복되게? 반복된 소리를 들으면서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볼륨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음을 집어넣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인서트할 때 쓰는 기능들이고 이제 프로세서 이펙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소니는 이제 자기네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프로세스와 이펙트를 나눠놨는데
예를 들면 뭐 이퀄라이제이션을 조정을 한다든지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구현을 한다든지 뭐 노멀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상세적으로 얘기할 때 하겠지만 또 이펙트 같은 경우도 뭐 디스토션을 준다든지 코러스를 준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디지털 음원 파일에 특정한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이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. 사실 뭐 프로세스는 이펙트로 나누긴 했지만 뭔가 좀 불분명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. 네, 저도 한번 뭘 어떤 게그 원칙일까고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네. 뭐 레거시일 수도 있겠네요. 기존의 그 아, 그럴 수도 있죠. 예 기존의 것들과 이제 호환성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툴스는요? 그리고 툴은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오디오 CD를 뭐 굽는다던가 아니면 오디오 CD로부터 어떤 걸 가져온다던가 뭐 그런 기능들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몇 가지 좀더 그러니까 세분화된 기능 뭐 여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트라이얼 버전이나 아니면 뭐 다른 버전이나 여러 가지 상세 버전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메뉴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오디오 음원 그러니까 디지털 음원 파일을 수정한 것 이외의 작업들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죠. 그래서 뭐 어떤 스크립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화 작업 같은 걸 하는 거겠죠. 그리고 뭐 컨버팅을 할 때도 배치 작업 역시 뭐 여러 개를 동시에 네. 작업하는 건가 보네요. 네,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음향 편집과는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동떨어진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사이드에서 지원해주는 기능들이고 이제 여기 FX Favorite이라는 거는 이제 사운드 포즈에서 지원하는 각종 효과들을 이제 뭐 이렇게 구성하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사운드 포즈에서 각종 지원하는 뭐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펙트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각종 기능들을 한눈에 보고 뭐 추가를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옵션은 각종 그런 뷰나 혹은 뭐 파일 에디팅을 할때 기준점을 뭘로 할 것인지 혹은 뭐 어떤 걸 기준으로 보여줄 것인지 예를 들면 뭐 음향 파일에서 뭐 시간을 기준으로 보여줄 건지 뭐 초를 기준으로 보여줄 건지 뭐 프레임을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옵션들을 이제 세세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. 뭐 잡동사니는 다 옵션에 들어가 있나 그러면. 그렇죠.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뭘로 할 건지 뭐 그런 기능들이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있고 윈도우는 뭐 이게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창들을 이제 뭐다끌 건지 뭐다 키울 건지 뭐 그런 것들이고 헬프는 뭐 여기 도움말이겠네요. 도움말 기능들이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